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문화예술의 밝은 내일을 위해 2022년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젊은 신진 예술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예술가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는 생애 첫 지원부터 예술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유명한 차세대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다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작년까지는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됐던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입니다. 열정 있는 청년 예술가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술혼을 불사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만 39세 이하,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21년 11월 8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는 청년 예술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매칭 지원 사업과 조건부 기부금 수혜 등은 예외입니다. 단체와 법인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크게 네 분야의 예술가를 모집하며 각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니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술가들의 활동 단계를 준비연구, 작품발표, 비평담론 세 단계로 나누고 유형을 개인과 그룹으로 분류해 지원 금액을 책정했으니 이 부분 역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작품 활동을 위한 경비와 공간 임차료, 악기 소품 대여료, 그리고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나 단체 운영 경비, 그리고 식비 같은 체류성 일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원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의 지원을 우대합니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청년 예술가를 만나고 싶네요. 이번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공모도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은 뭐죠? 네, 청년 예술가 국제 교류 지원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역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와 더불어 예술가와 협업하는 엔지니어, 번역가, 기획자 등 예술계 종사자의 지원을 환영하며 이 사업의 경우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나 국내 참여 인원의 50% 이상이 청년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네, 청년 예술가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역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네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세부 자격 요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지원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를 위한 리서치, 네트워크 조사, 국내 초청 등 국내 사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예술가가 해외로 진출하는지 혹은 초청받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해외 예술가와 함께 협업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개인과 그룹에 따라서도 다르니 이 부분 역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접수는 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주셔야 하며 분야별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사업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공동사업 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예술가의 작품 발표 시리즈인 차세대 열전 2022 참여 예술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입니다.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한 단계 도약해 자신의 대표작을 창작 발표할 수 있도록 멘토링, 창작 워크숍,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반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예술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특강, 워크숍이 진행되며 7, 8월에는 분야별 밀도 있는 창작 워크숍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세대 열전 2022를 통해 선보일 최종 작품에 대한 준비와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것 역시 만 39세 이하의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대학교 휴학생이나 대학원 재학생은 가능합니다. 이유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워크숍 등 연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술가분들을 모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네 분야를 지원하며 세부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요.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지원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원서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까지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최종 발표 지원금은 6월 중간 발표에서 결정됐었죠. 올해부터는 지원 신청 단계에서 사업 참여 여부와 예산 규모를 동시에 결정하고 중간 발표는 심의보다 공유와 토론에 집중해서 진행합니다. 지원 신청 시 최종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계획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년 예술가라면 위에 세 사업 모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사업의 서로 다른 목적, 그리고 2022년에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청년 예술가 생외첫 지원 사업은 청년 예술가가 예술 현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동료들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년 예술가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은 글로벌 무대를 지향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경우 차세대 유망예술가가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더 수준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합니다. 와, 정말 풍성한 지원 사업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더 남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응원인데요.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지원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사업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